이국재의 정보 톡톡.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들. 하지만 나름 잘 키운다고 애쓰는데도 자꾸 부딪히고 소통이 어려워지고 점점 커갈수록 잦은 충돌로 멀어져만 가는 아이들. 특히 방학이 돼서 새끼 밥 해먹이는 것도 힘든데 하루 종일 게으름만 피우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와의 신경전은 정말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생활문화센터 상담실 문수정 박사의 상담 사례로 어떤 엄마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과의 충돌에 지친 한 40대 여성이 문수정 박사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생기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마치 큰 시험을 앞두고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는 수험생과 비슷한 우울과 불안이 가득했고 그 어두운 이미지는 수수하고 선한 본래 아름다움을 모두 가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충돌로 너무 지쳤음을, 아들의 성적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 틀려오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고 하는군요. 그녀는 우수한 학업 성취로 소위 명문대를 졸업했고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다가 현재는 집에서 아이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대학,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녔지만 그녀는 늘 최고의 대학이 아니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는 깊은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바에야 아이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학업 성취를 돕는 게 훨씬 낫겠다고 판단해서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만큼 아이는 따라주지 않았답니다. 물론 학급에서 우수한 축에 속하긴 했지만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엄마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엄마는 초조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친구 엄마들 얘기를 들으면 내 아이가 더 부족하게 느껴졌고 공부를 못하면 아이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깊은 불안이 느껴졌다네요. 그때마다 엄마는 땅이 꺼져라 한숨 짓고 온갖 불안의 말들을 아이에게 쏟아냈습니다. 너 그래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간다. 인생 망치고 싶어? 내가 그러면 그렇지. 아이는 갈수록 예민해졌고 강하게 반발하며 문을 걸어 잠궜죠. 그리고 점차 공부 양을 늘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하락 곡선을 그려갔습니다. 문수정 박사는 아들에 대한 그녀의 불안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삶의 뿌리가 되는 원가족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즉, 상담실을 찾아온 40대 초반 여성의 가족사를 알아본 겁니다. 원가족사를 조사해본 결과 엄마의 불안은 대물림되는 부정적 정서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녀의 친정아버지 집안은 대대로 학식 있는 가문이었지만 경랑의 시대를 거치면서 몰락했고 여러 남매들 중 막내였던 아버지는 방치되다시피 자랐지만 우수한 두뇌로 좋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식 있는 큰 가문이라는 이미지만 있을 뿐 실제로는 가난하고 거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자라왔던 아버지는 늘 위축되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많은 남매들과 함께 자랐고 아들들 대학 보내야 되니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는 부모의 요구를 뿌리치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약하셨던 어머니는 일찍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정 남매들에게 늘 열등감을 느끼며 마치 그것을 보상하려는 듯 자식 공부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원가족에서 충분히 존중받거나 마음껏 자신을 펼치도록 지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었던 그녀의 부모님은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친정 남매들에 비해서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늘 불평했고 아버지는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아내를 닦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안의 공기는 늘 분노하거나 침울했고 그녀는 마치 살얼음을 밟는 기분으로 긴장하면서 나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큰일이라는 불안을 느끼며 커왔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뭔가 실패했을 때 예상되는 엄마의 실망하는 눈초리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대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셨나요? 정말 묘하게도 세대 간에 반복되는 것이 있죠? 성취와 관계없이 품게 되는 열등감과 패배감, 불안과 우울, 불만족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지적 성취를 통해 이를 극복해보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적 성취는 이에 걸맞는 자신감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 정서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긍정적 대물림의 열쇠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 느끼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줄기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 내려다 볼 수 있으면 이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분명히 보이죠. 지금 나의 행동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원치 않는 대물림을 지속하게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야기 속의 그녀 그리고 부모님이 지적 성취를 통해서 진정 원했던 것은 뭘까요? 바로 자부심, 즉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확인,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느낌은 아닐까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느끼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집안의 역사를 긍정적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속의 그녀가 가슴에 품고 있는 자신과 집안의 이야기는 슬프고 패배적이었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숱한 역사적 위기를 헤치고 생존했으며 더 나아가서 한결같이 우수한 자손을 길러냈던 이 집안의 자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3대에 걸친 100년여의 시간 동안 있었던 수만 가지 사건들을 어떤 의미로 구성하느냐는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내 부모님의 부모님이 그런 비극적 역사를 겪지 않았다면, 내 부모님의 삶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다면 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어떤 자원이 내 안에서 더 자유롭게 빛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성장 과정 동안 우리 집의 분위기가 서로를 존중하고 실패한 순간에도 나 자신보다 더 나를 믿어주는 확고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면 현재의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나는 자녀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상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사로운 태양과 적당한 빗물, 영양 가득한 토양이 있다면 우리의 타고난 자원, 그 씨앗은 본연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며 열매 맺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늘 흐르고 있었던 우리 집안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럼으로써 부모인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는 더 좋은 역사가 대물림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을 원망하시나요? 부정적 정서를 대물림받아서 나 역시 이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한탄하시나요? 여러분이 바꾸세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긍정적 정서가 아이들에게 대물림되도록 말이죠.